돌려드릴게요. 여러분, 뒤에 계신 분들, 앉아 계신 분들은 자기 자리 밑으로 한번 보세요. 거기에 선물 종이가 있어요. 거기에 당첨되신 분들은 이벤트 부스 가셔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됩니다. 알고 계시죠?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예. 예.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끝났어요.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? 다음에 한 진짜 한 5시간짜리 공연이 5시간짜리 공연을 하고 나는 1년 쉬고 예, 아무튼 아까 잠깐 뭐 사고가 있었 공연 쪽에 사고가 있었지만 그거 말고는 크게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.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까 이벤트 전화 그 할 때 진짜 감동 먹었었어요. 저는 다 여기 그 삼성과의 이런 거 알았어요. 더 쉽게 쉽게 듣는 줄 알고 이렇게 좀 그랬었는데 그분이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오늘 그 아까 통화하셨던 저분 그리고 여기 계셨던 분들 선글라스 끼고 도둑 소리 그리고 그 앞에 저기 앞에서 마스크 끼고 다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제가 정말 2016년이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멋있어지지 못했습니다. 제가 멋있어졌어요. 생긴 거 말고 생긴 건 뭐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뭐야 잘생긴 척하는 얼굴들 있잖아요.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잘생긴 사진들 그거 많이 인터넷에 올려주시니까
여기저기서 광고주 분들이 또 쓰세요. 그래가지고 지금 광고를 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제가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엔 미팅을 안 나가려고 제가 저 포샵 촬영을 사상으로 제가 꼭 광고를 성사시켰습니다. 정말 고마워요. 잘생겨서 제가 트위터 가끔씩 이렇게 하연으로 검색을 해요. 트위터 이렇게 해서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 하연과 관련된 트위터들이 나와요. 그냥 온갖 개구리 사진들이 인상적이었던 게 제 멘트를 적어가지고 그걸 막 올려줬던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디 강의를 옛날에 들어봤었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다. 어, 하연우의 정신 세계가 너무 멋있다. 멋있다. 존경스럽다. 저를 욕하고 씹는 글을 없더라고요, 다행히. 그래서 이게 다 국카스 팬분들이 나에 대해 되게 착하고 멋있는 뮤지션인 것처럼 올려주셔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시 SNS에 내 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. 여기서 제가 공연할 때 이렇게 생긴 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. 저 되게 궁금했었어요. 어떻게 되세요? 손 들어보세요. 여기. 그렇구나. 또 어디 있어? 또. 아 여기 또. 아 예. 예. 아 저기. 아 저 도둑 솔로 하셨던 분 너무 신나네요. 저분이 저럴 줄이야. 농담이고요. 아 저기도 계세요. 되게 이렇게 자랑이 아닐 텐데 되게 똑똑하네요. 네, 아무튼 뭐 사실 네, 미운 사진, 이쁜 사진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다 관심 있으니까 다 올려주시는 거죠.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고 막 뭐 해주시고 하니까 진짜로요. 세상 사람들은 제가 되게 핫한 사람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광고하시는 분들 요즘 하연우씨 막 되게 핫하고 지금 뭐 막 이런 거 아니냐고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아직도 몸으로 느껴지지 않아요. 느꼈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. 부산에서 공연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로 존내 먹는 줄 알았어요. 느낌이었어요. 사람들이 그때 제가 음악대장 한창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. 그때 막 달려들어서 날 만지려고 간혹가다가 국카스에 이제 여기 그 수건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. 시민분들이 막 진짜 막 이러면서 막 하나 만지려고 계속 막 이렇게 뭐 하는데 어째 손 사이를 막 이렇게 이러면서 뭔가 혹시 비틀즈도 이런 느낌이에요. 그때 한번 제가 핫한 사람인가? 막 이런 거를 잠깐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. 찰나에.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막 작업실 아니면 합주실 아니면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등장하거나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잘 느끼지 못해요. 작업실에도 사실 뭐 도시락을 사다가 아니면 집에서 어머니가 싸준 거 먹고 고구마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. 살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쁜 사진을 많이 올려주시니까 제가 되게 요즘 뜨거운 뮤지션인 것처럼 막 그렇게 돼서 다시 한번 그 트위터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진짜 너무 부럽다. 개그 사진 보내는 마치 내가 안 본 것처럼 이러면서 되게 혼자서 이렇게 좀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매니저한테 보라고 이렇게 잘생겼다. 이 턱선이 언제 이렇게 생겼어? 턱선이 막 이렇게 생겼어. 사진을 찍는 거. 너무 다시 한번 그 SNS에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제가 20대에는
그렇게 기분 좋지 못했어요. 20대가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모든 멤버들이 저기 기타 치는 저 청년 있죠? 청년이 저기 통기타 앞에 저는 대리운전 기사였어요. 술 취한 아저씨도 상당히 울지마 그래서 저기 드럼 치면 짜는 건데다. 진짜 뭐 그랬었어요 저희가.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고마워질 거라고 생각. 정말로 삶은 나조차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구나. 내가 생각했던 나의 최고의 삶은 그거였어요. 내가 상상했던 사람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이렇게 멋있게 정말 멋진 노래들 가지고 막 공연하는 게 내 상상의 최고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20대에는 관객이 한 명도 없었어도 막 흥분되고 막 의자들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즐거웠었어요 무대 위에서. 근데 지금 보세요 의자를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런 뭐라고 해야지 정말 안도감도 느끼고 내가 그래도 막상 막 놀지만은 않았구나 그래도 열심히 뭔가 달리긴 달렸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그 중에서 2016년은 정말 저희 멤버들 또는 저한테도 잊을 수 없던 한 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는 그 힘들었던 20대에 저보다 더 힘들었던 친구가 있었어요. 한 3순과 4순 이렇게 대학 원하던 그 대학을 가고 싶어서 계속 대학을 떨어져가 군대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. 되게 늦게. 그래서 그 친구 군대에 있을 때 저도 힘들었지만 그 친구 위로를 해주려고 썼던 편지가 있었어요. 20대 그 로스트라는 시였는데 그 20대 우리는 정말로 저 달에 취해서 저 이상과 꿈이라는 거에 취해서 현실의 어떤 성분의 그런 뱃살을 놓쳤지만 우리 그래도 20대만이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실수나 방황에 대해서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있자. 지금의 슬픔과 방황과 두려움을 잊지 말고 우리 꼭 간직하고 있자 이러면서 그 편지를 썼던 내용을 다시 북카스 2집 앨범에 노래를 통해서 다시 그걸 만들었어요. 그런데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그 20대가 생각이 나요. 그래서 이 지금 항상 이렇게 돌아보거든요. 그 노래 부를 때 20대의 나하고 지금의 나는 얼마만큼 변했고 내가 얼마만큼 또 게을러졌고 얼마만큼 그런 현실이라는 거에 너무 취해서 또 그래서 중요한 거 혹시 잊고 있나?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지만 그 노래를 통해서 또 제가 피드백을 얻고 그 노래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뭔가 중간중간에 깨달은 것 같고 알고 또 아 내가 이때 이랬었지라는 그런 기억을 해요. 그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20대 분들도 계시고 20대 지금 막 지나가는 분들 계시고 아주 먼 옛날 20대였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20대에 어떤 멋있게 떠나고 싶었던 그 항해를 하지 못하고 달에 취해서 허우적거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때는 그랬고 그랬었지 지금은 내가 얼마만큼 또 완성이 돼 있었나 한번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로스트라는 걸 들려드릴게요.
눈을 감아 I'm not afraid.